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요한입니다. 흔히들 인생을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늘 모실 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이 정말 드라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고 하는데요. 큰 위기를 겪으시면서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신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시청률 50%가 넘는 드라마 야망의 전설을 만드신 분이신데요. 갑작스럽게 차량 사고를 당하면서 1급 지체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네, 사고 이후에 어렵게 복직을 하셨지만 또 그 이후에 모든 작품이 무산되시면서 그야말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으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때 더 예수님을 또 뜨겁게 만나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 전직 KBS 드라마국의 김영진 PD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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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드라마 주인공 김영진입니다. 인생 드라마. 인생 드라마. 네. 김영진이라는 작품의 주인공. 네. 네. 우리 각자 다 주인공이죠. 그렇죠, 자기 드라마에.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 우리 소개에 올렸지만 KBS에서 굉장히 명 PD 또 명 PD 아닙니다. 유명 PD. 유명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한 드라마 연출가. 예. 너무 겸손하신데요. 드라마 연출가로 네. 굉장히 이름을 날리셨잖아요. 야망의 전설하면 국민 드라마였잖아요. 그때 굉장했었죠. 사실은 만드는 저희들은 워낙 바쁘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는 모릅니다. 그냥 방송 내기 바쁜지 네네. 어떤 반응이 있는지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야망의 전설이 그때 뭐 50%의 네. 온 국민이 다 본 드라마라고 50%라는 거는 수치가 예, 없던 거죠. 그때 최수종 씨 나왔었고 또 누구 나왔었죠? 최수종 씨, 최시라 씨, 유동문 씨, 우리 가수 이정현, 그리고 돌아가신 김영애 선생님, 예. 박인환 선생님 여러분 나오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명 작품을 만드셨으니까 명 PD가 맞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사랑하세요라는 작품도 예 하셨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유명 PD이셨는데 이제 사고를 당하신 게 된 건가요? 삶이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한참 저 드라마 할 때 막 조기 조정하고 죽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겨우 좀 이제 예. 몸이 드라마 PD로 좀 할만하다가 하니까 사고가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아마 너무 교만하니까 예. 적당히 깎아주신 거 아닌가 싶어요. 네네. 아마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오늘 상상이 안 되는데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 일단 KBS에 입사하신 것이 몇 년도쯤이죠? 1987년입니다. 87년에요. 삼수구 때 PD가 되셨어요? 저희 때는 그렇게 취직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지금처럼요. 네네. 그래서 이미 그 오리콤이나 광고에서 합격이 되었어요. 이게 어유 유명해졌네. 그래서 그런데 시험 날이 방송 시험 날 겹치는 거예요. 아, 방송 시험 날이랑. 근데 예. 그날은 미리 시험 합격은 되어 있지만 예. 우리 거의 두산 그룹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 가서 이름을 써내야 돼요. 투표 시험에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 거기 안 써내면 탈락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나 한 군데는 이미 돼 있어. 예. 근데 방송국은 들어가기도 힘들대. 예. 이건 뭐 몇천 대 이래 처음부터 시작이야. 예. 비겁했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냥 두산으로 갔어요. 예. 비겁한 거죠. 그래서 이제 1년 재수하고 다시 했는데 MBC 최종 면접에 가서 했답니다. 네. 이때는 허세가 작동을 했는데요. 네. 저는 빨리 시험 보고 오려고 시험표를 항상 빨리 받았거든요. 시험표를, 예. 점심 먹고 오라고 해서 점심 식사를 안 하고 갔어요. 빨리 끝내고 와서 회사 들어와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오리콤 회사 다니면서 예. 이직을 할 생각을 하신 예. 거죠. 예. 그런데 저 한참 면접을 진행하다가 한 저 앞 두여 명 정도 갑자기 중단 됐어요. 예. 북한에서 공공기가 내려왔다고 해서 하필 그 타이밍에 예전 그 당시에 예예 예. 근데 그때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으면 되는데 네. 옆에 여 직원 여 지망생이 예. 아마 세트 디자이너 출신 지망생이었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허세가 얼마든지 거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얘기하느라고 네. 드라마란 얘기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했겠죠. 네네. 그 진이 다 빠져가지고 두 시간을 면접 들어가자 하다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운이 없어서요? 네, 너무 힘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배도 고픈 상태에서 옆에 같이 기다리던 그 여성분하고 계속 하시느라고. 안 이뻤거든요. 근데 그냥 괜히 허세였던 것 같아요. 허세는 근데 오래 기다리니까 할 일도 없으니까 이제 하셨겠죠. 네. 가만히 있어서 공을 쌓지 않고. 그 기력이 없어서 또 떨어지고. 그게 또 떨어졌는데 이제 3년에 들어갔어요. 예, 예. 근데 열흘을 저희가 연수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열흘 뒤에
그 부서를 배치를 하더라고요. 예. 라디오로 배치를 받았어요. 최고죠. 그런데 저 심한 얘기 라디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방송국에. 아. 그냥 TV만 있는 줄 아셨구나. TV, 당연히 드라마 PD를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아, 예. 근데 뭐, 하늘나라에 쓰레기통이 없다면서요. 다 쓸모가 있다며. 그러니까 광고사 있으면서는 마케팅을 배웠고, 예, 예. 결국 마케팅은 수용자하고 소비자하고 다가가는 길이니까. 그 뒤에, 1년 뒤에 신문 기자를 1년 했거든요. 예, 예. 이제 취재력, 어떻게든지 막 돌파력, 이런 걸 네. 배웠고, 네. 라디오 있으면서는 그 매체가 매스미디어라고 해서 대중한테 접근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라디오에서 가르칩니다. 네. 한 사람한테 얘기하도록 방송해라. 그렇죠, 그렇죠. 속삭이듯이. 그러니까 예. 드라마도 여러 사람한테 드라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 위해서 만들었어, 드라마. 네 얘기야, 너한테 하는 이야기야. 접근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예. 라디오에서 3년 있다가 드라마 왔죠. 예. 그 삼수의 기력입니다. 허세와 비겁. 삼수의 비결. 그러니까 삼수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 PD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랄까 예. 그런 것들 다 준비를 시키셨던 뜻이죠. 근데 그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그렇지 그렇지. 난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렇지 그러셨겠죠. 그러셨겠죠. 예. 예전이나 지금이나 드라마들이 시청률로 많은 평가를 그렇죠. 받잖아요. 네. 근데 혹시 PD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굴욕을 맛봤거나 뭐 어려움이 있으셨던 적이 있는지. 뭐 처음부터 명 PD는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네. 열애라는 미니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열애요? 근데 그게 제가 폭풍의 언덕을 만들겠다고 아예 표방을 했어요. 예, 예. 제주도 목장 집딸과 목장집 주인 인부 아들하고 사랑 이야기인데 네. 벌써 그림이 보이잖아요. 네. 그게 좋아요. 어두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네, 어두워. 아이고 그거 만들면서 저 방송위원회 폭력을 호출당하고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드라마가 강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갈등이 어영부영 뭐 이렇게 찌질한 건 드라마 아니다 그랬거든요. 네네. 드라마를 잘 몰랐던 겁니다. 네. 그때 저희 CP가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네네. 적장한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패하는 적장한테는 첫 번째는 그 적장을 거기서 도망치게 하는 방법과 예.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숨을 끌어줘서 고독을 빨리 이겨주는 방법이 있다. 아니, 너는 후자를 택해라. 그 조기 종영을 해주셔서 해서 예, 감사히 죽여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끝났죠. 이게 그 상당히 우픈 상황인데 지금. 그러니까 시청률이 안 나와서 그냥 또 반응이 안 좋아서 바로 없앤 거예요, 드라마를. 예. 아, 10회에서 끝냈어요. 16회 예정이었는데. 원래 몇 회 예정이었는데? 16회. 16회인데, 그러니까 두 달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조기 종영 됐고. 그런데 제일 황당한 게 연기자들의 반응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그 주인공이 장군의 아들 박상민 씨였어요. 네네. 장군의 아들답게 뭔가 액션을 하려고 왔는데 어디 끝나는 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속상하죠. 근데 그 드라마를 제가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뭐 갈등이 드라마가 아닌데 네. 무조건 싸움을 붙여야만 드라마라고 생각했던 게 드라마를 제가 몰랐던 거죠. 네. 그리고 원래 예전에도 그 KBS는 이렇게 단막극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단막극을 해야 장편 드라마 단막극을 다섯 개 하고 그렇죠. 미니시리즈를 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 단막극은 반응이 어땠어요? 그건 다섯 개 중에서 그냥 2대2대2였다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 잘했다 두 개, 네. 패했다 두 개. 예, 그저 그런 거. 무승부 한 개. 예, 아. 그저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굴욕을 맛보면서 작품을 하시다가 이제 결국은 제대로 터진 드라마가 이제 야망의 전설. 전설인가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제공이 아니고요. 예. 여러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예. 저희 드라마는 잘 되면 더 잘 되고요. 예. 안 되면 더 안 돼요. 예. 뭐냐면 잘 되면 서로 막 의지를 합니다. 잘 북두다 주는데 예, 예, 못 되면 욕하기 시작해. 맞아요, 너 때문에 안 돼. 맞아.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맞아. 드라마 PD한테 맞아요. PD는 작가한테 저 못 써줘서 그래. 작가는 PD한테 연출 못 해서 그래. 맞아요. 여기 작기 너 때문에 안 돼 이러는데 잘 되면 다 자기 덕이야. 그때는 정말 열심히들 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본 뭐 쪽 대본 나온다고 불평한 사람 없었고 예. 그때만 해도 인터넷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무방구에 팩스로 대본을 받으면 아침에 그거 가지고 나눠줘요. 그래도 불평한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네. 그 사람들 열심히 해준 게 큰 공이었어요. 무슨 불만이 하나도 없었고 네. 최수종 씨 같은 경우는 그래요. 네. 가다가 강화도 이렇게 촬영을 가는데 네. 바위산 옆을 지나가게 됐는데 예. 지나가다 보니까 예. 그때 이제 비장애인이어서 계속 걸어다녔죠. 예, 예. 여기서 떨어지면 그림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니까 여기 떨어지면, 그때는 최수석 씨도 계속 떨어지고, 뭐, 맞고 이런 네. 힘든 것 막 골라가면서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힘들까가 이제 우리 과제였거든요. 여기서 떨어지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나가다가, 최수석 여기서 한번 떨어져 보니까,
이 양반은 거부를 안 해요. 그래서 떨어지죠. 아. 그래서 이제 카메라 밑으로 내려가는데 보니까 그건 찍어서는 안 되는 신이었어요. 너무 위험해. 근데 네. 죄송합니다. 가오가 있지. 한번 가는데 또 야 이거 취소 이럴 수도 없잖아. 네. 아 떨어지는데 미안하더라고. 근데 그런 열심들이 드라마를 살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최수종 씨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도 그죠? 다 열심히 했던 거 아니에요. 몸을 사리지 않고 한 거는. 몸을 사리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편집하면서 우리가 서로 놀랬으니까 아니 우리가 저걸 찍었단 말이야. 다들 너무 열심히 해주신 덕이지 뭐 PD의 덕이나 누구 한 사람의 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컷의 그림을 잡기 위해서 막 위험도 네. 무릅쓰고 찍은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위험은 당연한 거다. 예, 예. 제가 교통사고 난 뒤에 병원에 가면 실습생들이 옵니다. 예. 그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야망에서 찍다가 이렇게 됐어. 그럼 또 믿어요. 예. 아 그렇게 힘든 드라마였지요. 예. 다칠만 하셨네요. 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국민이 사랑하는 네. 드라마가 탄생을 했던 거예요. 사실 저도 예전에 친했던 PD들 보면 늘 편집실 다니면서 여기 그 의사 선생님들 볼펜 꽂고 다니듯이 늘 칫솔을 갖고 다니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집에 못 들어간다는 아. 얘기거든요. 늘 그냥 편집실에서 밤새고 그냥 어디서 자고 막 이렇게 생활했던 모습을 저도 봤는데 이제 가장이시면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는 좀 너무 먼 아빠셨을 것 같아요. 미안하죠. 네. 저희 큰아이가 지금 벌써 90년생이니까 나이가 꽤 됐네요. 네네. 제가 유치원 때 아빠를 그려라고 했더니 네. 짝대기 세 개를 그려왔더래요. 근데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 얘는 아빠를 본 기억이 없어요. 아유. 이미지를. 자고 있을 때 들어갔고 예. 깨기 전에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게 참 잘못된 생각인 것이 네. 드라마 PD는 당연히 이렇게 생활을 해야 돼. 예. 가정이라는 게 뭐 있어. 예. 어디 개인 생활이 어디 있어. 그런 걸 당연히 생각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참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미지가 안 된다면 친구가 짝대기 세 개라도 그려준 게 고맙죠. 예. 예. 그래서 이 아이들 첫 여행을 갔게 이제 사고가 났어요. 예. 첫 여행이었는데 가족 여행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희생을 해서 가족들조차 모습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만든 작품이 야망의 전설이고 그 이후에 스타 PD가 되셔서 지금 말씀하신 첫 여행을 이제 예. 미국으로 가신 건가요?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제 1998년도에 저희 집사람이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왜 유학을 갔냐면 집에서 주부로만 보내기 하기가 미안해요. 예, 예. 그래서 나중에 40이나 50 됐을 때 네. 나 그래도 박사야. 이제 자부심이 하나 있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부축해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키워줄 애가 제가 셋이거든요. 네. 근데 누가 키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예, 예. 같이 따라서 갔어요. 예. 근데 갈 때는 같이 갔어도 됐거든요. 네. 저희 시간적으로 근데 모르겠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인데 예. 가는 게 조금 자기 체격을 방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안 갔어요. 예.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한심한 거지. 가도 됐다고. 예. 근데 뭐 지가 뭐 하겠다고 이렇게 일을 그렇게 하냐고. 네. 그래서 2년 뒤에 이제 어떻게 사나 보려고 갔던 거거든요. 예. 잘 다녔어요. 예. 집은 시카고였지만 LA에서 만나서 여행을 가고 시카고에 렌트카를 탔는데 렌트카가 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차가 그냥 뒤집어졌어요. 누가 운전을 했는데요? 집사람이요. 그리고 피디님은 저 뒤에 잤죠? 그 주무셨어요? 저 차 타면 5분 내로 잡니다. 아 예. 왜냐 조연출 때 습관인데요. 예. 저희 KBS 별관에서 대방역까지 5분이 안 걸리는 거리예요. 네. 근데 자야 돼. 빨리 자야 돼. 빨리. 지금 언제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빨리 자는 게 조연출이라는 숙제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언제 자고 있는데 깨어난 게 병원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차에 지금 사모님 운전하시고 감독님 계셨고 아이들 셋 또 누구 있었어요? 조카. 조카까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다들 크게 다쳤나요? 제가 이제 심하게 다쳤고요. 예. 집사람은 경추를 다쳤는데 예. 병원에 그 병원이 응급실에 잘 된 병원이었대요. 그래서 예. 앰뷸런스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병원으로 전송을 했답니다. 네네.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술 준비를 다 끝내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아예 의식이 다 없으셨던 상황이죠. 예. 예. 그래서 그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제 수술실 앞으로 집사람의 침대를 가지고 왔다고 해요. 네. 왜 그랬냐면 예. 의사들이 판단했을 땐 저 사람은 저 지금 수술 들어가면 못 살아나올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마지막 가기 전에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세요. 아, 인사하라고. 이런 의미로 대면을 시켜줬다고 해요. 네, 네. 그러는데 어떡하나 살아났으니 아.
아니 그리고 4개월 동안 의식이 없었다면서요. 식물인간에 내가 코마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예, 예. 그 당시에 전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집사람이 다 유학가 있던 그 마을에 네. 그 신도분들이 조를 짜서 중환자실에 와서 기도를 해주셨대요. 전 예. 지금 생각하면 병원에서 무지무지하게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왜요? 아, 낮에 열심히 일어나 밤에 좀 쉬고 싶은데 저 밖에서 신도들이 와서 눈 뜨고 막 기도하고 이러니 그래서 병원에서 목사님 세 번 호출을 당하셨대요. 예. 저 사람 절대 못 일어난다. 가서 장례를 준비해라. 네. 그 살아났어요. 예.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깨어나셨고, 근데 깨어나시자마자 뭐가 제일 좀 떠오르셨어요? 그것도 신기했죠. 그때 정신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 정신병이었고, 대개는 장애인들이 복합장애를 가집니다. 지장애인이 예. 생길 예. 때. 사고에서 지금도 이게 뇌가 구멍이 날 정도로 잘라놨을 때요. 아. 그런데 왜 그 노래가 떠올랐을까? 왜 그 노래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인이고요. 근데 그게 그 가사가 예. 무슨 은유가 아니에요. 예.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뭐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찾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냥 몸으로 느껴지는 찬송이었지 무슨 멀리 생각하니까 뭐 잃었던 생명을 찾았어요가 아니더라고요. 왜 그렇게 떠올랐을까 그게? 아, 나도 저도 신기해요. 찬송이 떠오르셨군요. 그래서 제가 열심 당원도 아니었는데. 예. 뭐 이렇게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아유 참. 아니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깨어나셨는데 그 상태가 워낙 좀 위중했잖아요. 그 이후에 후유증 같은 거는 없으셨어요? 후유증 많았죠. 네. 지금도 아프고요. 예. 그 통증이 그렇게 심해요. 네. 느닷없이 저 왼쪽이 지금도 발에 감각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왼쪽이 아파요. 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그게 아프다고 신경이 살아있다는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사실은 없어요. 예. 감각이. 예. 그런데도 아파요. 예. 환상통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어쨌거나 아픈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 잠이 안 오고 막 힘들어서 그럴 때가 제일 괴로운데 네네. 그건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아플 때, 이 아픔은 행복을 가장하고 나타나는 반칙이다. 지금 내가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그냥 두면 사사히 생각할 때 저 기쁜 거 가지면 안 되니까, 아픈 거 둬가지고 그 기쁨을 못 가지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프면 막 기뻐해서, 아, 좀 있으면 좋을 일이 생긴가 보다. 네. 그러니까 좀 이겨낼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럼 그때 이제 분명히 뇌에도 좀 손상이 생겼겠죠? 예. 아, 글쎄, 제가 세브란스, 그래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사가 설문 조사를 해달래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환자한테요. 예, 예. 정신병자 얘기예요. 그래서 예. 내가 이걸 내가 왜 이걸 하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당신이 그 병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신 손상이래요. 예. 그런데 그 재밌는 것이요. 예. 그때 정신도 혼미하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는 게 힘이 됐어요. 예. 만약에 제가 정신 또렷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네. 너희 지금 처지는 어떤 사람을 명확하게 인식했다면 네. 사는 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적당히 제 머리를 흘려놔서 저희 집사람도 몰라보고요. 예. 가족도 몰라보고 예. 저희 딸 둘이 있습니다. 큰딸 이름은 정연이고 밑에 있는 수민이에요. 네. 수민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연아 이리 와봐. 자기는 정연이가 아니니까 안 오죠. 그때 막 화를 냈어요. 정연아 너는 왜 오라는데 안 오니? 그러니까 얘가 아빠가 제 수민이가 예. 제 엄마한테 울면서 아빠가 이상해 아빠 이상해 우는데 그때 아 내가 이름 잘못 불렀구나 그렇게 미안하대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한테 그렇겠네요. 이게 다 이제 인지를 할 수는 있었어요? 모두 그 안에 뭐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 여자구나 아내인 줄 몰라서 집사람한테 그래서 너는 왜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렇게 안 오니 왔대요. 그래서 네. 거짓말 하지 마라 언제 왔니? 네. 그 나중에 보니까 왔대요. 네. 아, 그 아내분이 못 알아보고 딸도 못 알아보고 상태가 그러니까 내 아내는 안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여성이 계속 와 있다고 네. 생각하셨군요. 아. 전 처형이 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처형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그런 게 오히려 축복이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미국에서의 한 순간이 지금 인생을 한 순간에 바뀌어 버렸잖아요. 예. 그 아내분도 좀 죄책감도 있으셨을 것 같고 아내에 대한 좀 원망 같은 건 없으셨을까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너한테 생긴 더러운 놈이 네 마누라라 되니까 막 데리고 살지. 예. 너는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 예. 제가 성질이 급하고 막 식인적이거든요. 집사람 이해심이 많아요. 예. 그래서는 이런 서원을 했대요. 그러니까 암이 생겨가지고 유방암도 생기고 갑상선암 생기고. 예. 그 당시에 이런 서원을 했답니다. 내가 만약에 암에서 회복되면 하나님께 일을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고 나서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요. 아내분이요? 예. 아. 그래서 부목사님이 돼서 일을 하세요. 아, 감사하죠. 아, 그렇게 또 사용을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떠세요? 신세 한탄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제 내가 이제 현실을 인지하는 순간 왜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뭐랄까 하늘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고. 차고 나서는 할 일이 없잖아. 네. 온갖 생각 다 하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왜 이래서 그 책을 네. 많이 읽게 됐는데 네. 그 당시에 제목으로 기억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네네네. 아, 제목이 쏙 들어와요. 네, 맞아요. 근데 반대로 별 저기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하영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써주셨더라고요. 네. 시련은 안 믿는 사람한테는 고난이지만 네. 믿는 사람에게는 삽니다. 아. 그 말을 읽고 저 자유에서 장애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 내가 지금 사고가 운 나빠서 생긴 거 아니야. 예, 예. 뭐 차가 일부러 그렇게 해서 다 섭니야. 나는 그 섭니는 몰라. 뭔지는 모르지만 설마 나 나쁘게 하려고 이런 사고를 내셨겠어. 네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나쁘게 하려고 해서 만들었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네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유가 있겠지. 네네. 이해는 못해서 따른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만 해도 아이고 내가 나 나쁘라고 운 나빠서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설마 나빠지겠어? 그 말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네요. 그 많은 사람들이 큰 사고 후에 내가 그때 거기를 가지 않았다면 네. 내가 그때 내 아이를 보내지 않았다면 내가 뭐 하지 않았다면 이란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목사님 말씀처럼 섭리였기 때문에 언젠가 그것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뭐 그랬다는데 것이 그랬다는데 네.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못하고는 나의 책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해 뭐 이해하면 이해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고 못하면 네. 못하니까 따르는 것이지 무슨 네. 뭐 내가 이거 따르고 안 따르고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 KBS에 아까 다시 돌아오셨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사고 소식을 접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같은 산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다시 회사에 출근하셨을 때. 제일 놀란 건 청경 아저씨들이요. 예. 아, 청경 아저씨. 아마 대자보에 예. 뭐 김영 조의금 이런 것도 써 있었대요. 아, 이미 아, 사고 나셨을 때. 아. 그건 뭐 죽었다고 한 사람이 나서 산다 그랬겠죠. 예. 그리고 단 한 명도 예. 너 이제 좋은 드라마 만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예.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너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요. 예. 저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 저희 방송국에 이제 복직해서 오면 예. 항상 별관 앞에 대형 버스들이 서 있습니다. 네네. 그게 드라마 촬영장으로 떠나는 그렇죠, 그렇죠. 차들이에요. 네. 그걸 보면 막 그렇게 부러워. 아, 나도 가고 그러시구나. 싶은데. 그러시구나. 저 정말 드라마 생명으로 알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생각이 가슴 아프다. 아, 예. 지금도 드라마 하고 싶고요. 예, 예, 예. 왜 나를 드라마를 안 시킬까? 예. 한 번도 내가 드라마를 못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나 전쟁이 나쁜 것도 아니고. 네. 왜 나를 드라마를 안 시킬까? 이해는 가요. 뭐냐면, 사실 건강한 사람도 드라마를 시키면 막 핑핑이 나가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 몸, 뭐, 상하지도 못한 애 시켰다가 쓰러지면 얼마나 자책감이 심하셨을까. 그러니까 너는 그냥 적당히 드라마 기획일이나 해. 현장에서 뛰는 거 말고 그냥 내근을 해.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랬죠. 저한테 일을 주시는 게 저를 도와주시는 길입니다. 네, 네. 근데 안 됐어요. 저 다시 살아나고 나서요. 예. 엄청나게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쓸모가 있으면 나를 이렇게 살리셨을까. 아. 야, 영광스러운 일이 빵빵 터지겠다. 근데 10년 동안 하나도 안 생겼어요. 영광스러운 일은 커녕, 뭐 영화사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네. 영화사 계약금을 KBS에 입금을 했어요. 예. 근데 영화가 엎어졌어요. 네. 그리고 또 드라마, 뮤지컬을 하나 하자고 누가 접해서 해서 예. 장애인 뮤지컬 하나 했어요. 한 석 달 연습했고, 네. 다 대본 연습, 다 연기 연습, 춤 연습, 뭐 노래에서 다 끝났어요. 이제 내일이면 네.
무대 올려요. 무대가 서요. 네네. 근데 무대가 서는 날 제작자가 계약을 포기했어요. 야, 뭐 이건 그때 에반 올마이트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네네네, 재밌죠. 예, 그 에반에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 모건 프리만이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이죠. 예. 그 에반의 부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자, 너, 하나님이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사랑을 줄까, 사랑할 기회를 주실까? 자, 행복을 달라고 하면 행복할 기회를 주실까, 행복을 주실까? 저는 그 말이 아, 저게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싶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짜장면을 달라고 하면 짜장면을 주시는 게 아니고 네. 밀가루 씨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가 만들어서 먹어봐. 그렇죠. 그게 더 재밌거든요. 그냥 짜장면 만들어 먹는 것보다 네. 만들어 먹는 맛이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기회를 많이 주셨다. 나도 이루어진 건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 정말 영화를 기회도 주셨죠. 실패했지만 뮤지컬을 기회도 주셨죠. 그렇죠. 아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해서 그 영화를 보고 그건 저를 살린 영화 두 편 중에 한 편으로 꼽습니다. 예, 이렇게 정말 내 생각과 늘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뭔가 또 반전이 있겠지. 이 상태가 영원하진 않겠지. 뭔가 하나님께서 큰 반전을 주시겠지라고 기대했지만 그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잖아요. 하지만 후에 큰 작품으로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TV영화 부문 대상을 또 받는 작품을 만드셨네요. 이거 어떤 작품이셨나요? 네, 고마워 웃게 해줘서 했는데요. 네, 고마워 웃게 해줘서. 강원래 씨가 저희 병원 입원 동기예요. 비슷한 시기에 같은 병원 세브란스 대학원에 계셨어요. 예. 저도 그때 병원을 많이 갔었는데 저기 예. 그리고 저한테 안 오셨어요. 아, 저 그때 감독님 몰랐고 저기 친구고 그래서 완전히 프로 불참더네. 예, 제가 올 때 사과하세요. 예. 아, 제가 아 그러네요. 제가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네. 프로 불참더네. 공연을 한다고 오라고 그래요. 네. 어디서 하는데 그 영등포 구치소에서 한대요. 희한하다. 무슨 구치소에서 공연을 하냐. 영등포 구치소에서 네. 공연을 한다고요? 네. 구치소 공연장이 얼마나 허접하게 했습니까? 예, 예, 예. 근데 뭐 그것도 나와서 장애인들이 꾸따리 유랑단이라고 있거든요. 예, 예. 다 장애인들이에요. 네. 겉으로 보면 딱 눈으로 보면 장애인이에요. 예. 팔이 하나 없거나 네. 뭐 못 걷거나 예. 못 듣는데 댄스를 꿈꾸거나 이런 장애인들인데 예. 그걸 보던 수영자들이 우시는 거예요. 아... 얘들이 무슨 장애를 극복합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뛰고 놀아요 무대에서. 아. 그런데 왜 수영자들이 울을까 보니까 예.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예. 나는 몸이 사과인데 이런 죄수복을 여기 앉아있는데 저것들 겉으로 다 병신들인데 저 뭐가 좋다고 저렇게 뛰는데 저들은 저렇게 아. 저렇게 뛰는데 나는 이게 뭔가라는 아. 자책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걸 보고서 저게 드라마다 싶었어요. 예. 저거 드라마로 해봐야지. 뭐냐면 내가 장애 극복하자는 거 아니라고 네. 그 당시에 장애인 운동가를 만났는데요. 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재활을 목적으로 장애 얘기하지 말아라. 아. 왜냐하면 만 명 중에 재활하는 사람 한 명, 두 명 있을까 말까다. 예. 그런데 재활 못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주변에서 그런데 쟤를 극복을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넌 네가 게을러서 그래 이놈아. 아. 그 장애 두 번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꾹다리 유랑단은 재활하자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 현재에서 나의 삶을 즐길 거야. 네. 그냥 뛰고 움직이고 놀고 그래서 저걸 드라마로 해야겠다 하고 만든 게 이제 10년 만에 재기작이었습니다. 고마워 네. 웃게 해줬는데 네. 재밌었죠. 서로 장애인 그 사람 저 보면 웃겼을 거예요. 저도 장애인이고 저도 걔들 보면 장애인이고요. 우리 촬영하면 빨리 움직여야 돼요.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번 움직이려면 30분 이상 걸려요. 네. 우선 뭐 다 이것저것 챙겨야죠.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챙겨야죠. 실제 구멍 나서 또 때워야죠. 뭐. 예.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처음 연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너희들이 뭘 해도 좋은데 연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얘들이 아씨 연기하러 와서 드라마 한다고 해서 연기하러 왔는데 예. 연기를 하지 말라고 나한테 뭘 하라는 거야. 그런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그때 제가 로마서 12장 1절을 이야기했어요. 네. 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아. 그게 산 정말 예배야. 예. 뭐냐면 네가 연기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니. 예. 그냥 이거 네 얘기니까 네가 한 걸 느낀 걸 그대로 몸으로 보여라. 예. 다행히 그들이 그렇게 해줬어요. 아.
정말 연기 안 하고 그냥 자기 느낌을 그대로 얘기했는데 네. 그게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마 그 휴스턴에서 상 받은 것도 예. 그런 진정성에 먹힌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건강하실 때도 사실 드라마 연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뭐 밤샘 네. 작업도 많고 참 힘드신데 몸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 10년 만에 이제 연출 복귀작을 하셨는데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게 헌팅이요. 아, 장소 헌팅이요? 아, 예. 네. 그 저희들 때라 하면 비장애인 때는 네. 헌팅맨들이 사진을 찍어와서 일화에서 보여줘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다시 10년 만에 가보니까 디지털 세계가 돼서 네. 사진이 뭐 화면에 엄청나게 띄워져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찍으면 그대로 바로 전송되고 예. 그 네이버에 뜬대요. 네네. 너무 많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네. 이거 그래도 거기서 몇 군데를 골라서 가면 예. 헌팅은 가서 보고 빨리빨리 다음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네. 쉴 틈이 없어요. 예. 너무 힘들어서 제리도 리허설 할 때요. 예. 리허설 할 때는 장소가 좁으니까 휠체어를 못 탑니다. 예. 그래서 지팡이를 쥐고 다니면서 동선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당신은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고 예. 그때 카메라를 어떻게 하고요. 그때 소품은 뒤에 뭘 놓고 일일 다니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팡이 짚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 네가 해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이리 와서 뭐 불편하냐. 너 나쁜 놈이다. 넌만 네가 그렇게 드라마 하고 싶다며 예.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야, 사명을 줄 때는 능력도 같이 주는 거야. 까불지 마. 네가 못하는 건 네가 지금 게을러서 못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능력을 안 줘서 못하는 거 아니다. 예. 책임을 분명히 하자. 그래서 그 느낌 가지고 했어요. 예. 근데 그게 보면 저는 그래도 리허설 하고 와서 의자에 앉아서 텔레비전 모니터를 보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우리 장애인들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아이고, 나는 앉아있는데 저것들은 움직이네. 예.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 연기자들은 자기들은 준비하면서 기다리는데 피디가 저 왔다 갔다 하네. 와, 서로 위안이 예, 되는 그리고 그게 NG가 나면, 네. 모니터 앉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거기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정 좀 더 주시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아니라고 저 배웠거든요. 네. NG가 나면 그 연기자 앞에 가서 눈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동의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거였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얘기도 해도 다들 좀 힘들면 다 말로 해요, 멀리서.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기쁘게 막 꾸역꾸역 가요. 아, 가요. 예. 그 가면 연기자들이 됐으니까 말하지 마세요. 거기서만 좀 보이세요. 예, 예, 예. 근데 되게 평지가 아니고 산 같은 데 가다니거든요. 근데 즐거웠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정말 즐거웠죠. 모든 관절이나 모든 육체가 너무 아픈 가운데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작품을 임하는 그 열정으로 버티셨네요. 너무 좋으니까요. 너무 좋으셔서 전 지금도 이렇게 텔레비전 화면보다 어느 사람 표정 하나라도 보면 막 감동이 돼요. 예. 무슨 사투리를 몰라도 느낌 하나로 예. 근데 그 느낌을 이렇게 축적해서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예. 그렇지, 뭐, 말씀 들어도 저희가 확 전해지는데, 네. 그 드라마 PD님으로서 연출관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 사고 전후로 뭐가 달라졌을까요? 옛날에는 그냥 제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술은 이순이도 아니고, 예. 생각도 안 했어요. 아니, 바쁘실 텐데 제가 할게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봐주시고, 지금은 제가 합니다.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제가 몸을 다치고 보니까 아픈 사람이 보여요. 그때 제가 일산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일산병원 커피잔에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막 아픈 상처 치유된다. 그게 말이 돼요? 뭐 말 한마디 가지고 상처가 치유된다고? 근데 그게 되더라니까요. 예. 누가 저 아픈 사람이 저한테 와서 저 위로 한마디 하면 막 위로가 돼요. 예. 그래서 아,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야겠다. 상처,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는 드라마를 만들어야지. 근데 그게 통했던 것이, 복직을 하고 나니까 큰 프로를 안 맡겨요. 뭐, 미니시즌이나 연속극이나 대하드라마를 맡기면, 그건 PD 개인적으로 주도권이 없거든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건 전 사적으로 해서 주제 정하는 것부터 PD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근데 단막극만 하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아, 뭐, 저 PD 갔네. 네. 저 뭐 옛날에 잘하다 다 틀렸구만. 근데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어요. 단막이니까 네. 심하게 말하면 신경 별로 안 쓰니까 저 이거 할게요. 그래서 위로하는 드라마만 하는 게 그게 즐거움이었어요. 네. 또 모퉁이라는 작품도 하셨었죠? 설레는 드라마.
네? 저한테 설레는 드라마인데요. 설레는 드라마. 설레요? 예, 그게 이제 고마워 웃겨 줘서 한 뒤 첫 단막입니다. 첫 단막, 예, 예. 그게 위로하는 드라마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집에서 외톨인 고등학생, 예. 그리고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할머니가 둘이 화합하는 이야기예요. 아, 예, 예. 근데 엔딩씬이 이렇습니다. 예. 그 고등학생이 할머니가 지는 양로원에 와서 면회를 하면서 할머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할머니 지금도 사는 게 기분이 좋아요. 예. 아이, 나 신나지. 그러면서 양로원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모퉁이로 돌아요. 예, 예. 봐라. 우리가 이렇게 모퉁이 도니까 저기 새로운 세상이 있지 않니? 밝잖아. 네. 근데 그걸 힘들어서 모퉁이 한 발짝만 돌면 되는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그냥 주저앉으면 되겠니? 우리 한 발짝만 더 걸어보자. 네. 전 그때 사실은 양로원에 가서 보니까 앞에 가보니까 광고판을 막 지저분해요. 네네. CG한테 얘기를 해서 다 지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넣고 네. 한 발짝 지금 여기에서 두 발짝 자라자는 거 아니야. 한 발짝만 우리 견뎌보자. 그런 게 저한테는 구원이었고요. 네. 그 모퉁이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한 발짝만 돌아보자, 모퉁이로. 아, 예, 예. 아, 생각해서 기분 좋다. 모퉁이 한 발짝만 돌아보자고. 그래요. 많이 걷자는 거 아니야. 한 발짝만. 네. 지금 시리에 빠진 분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맞아,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께 마지막 질문으로 나에게 드라마란? 생명이다. 생명이다. 네. 지금도 뛰고요. 자다가도 생각, 드라마 생각나면 네. 뜨고. 더 큰 즐거움이 있을까 싶어요. 네. 나에게 생명과 같은 그 작품 드라마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보혈에 더해졌으니 얼마나 더 큰 명작으로 탄생을 할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은 씨는 또 연기자거든요. 이제 아이돌 가수 출신 연기자인데 나중에 작품 하시게 되면 우리 지은 씨도 한번 좀 예. 네,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은 씨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참 마음에 남았던 게 드라마를 정말 사랑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하니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랑을 담아서 만든 그 드라마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공감과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었고요. 저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는 가수 또 배우로서 이런 진심을 담아서 어떤 작품이든지 어떤 노래든지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그래요,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예, 진정성 진심은 통하거든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박영 목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감독님한테 정말 PD님한테 세 가지 확실한 선물을 주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네네. 그게 바로 긍정. 예예. 예. 그리고 유머. 예. 그리고 네. 지금도 변함없이 가슴뛰게 하는 열정.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 귀한 선물들이. 저는 오늘 저한테도 전해졌고 네네. 앞으로도 많은 분들한테 그럼요. 드라마를 통해 삶을 통해 전해질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저는 오늘 감독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감독님이 PD로서 잘 나갔던 시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 또 아마 소재로 생각조차 안 했을 그런 많은 주제들이 이제 다 읽고 나서야 정말 진정한 영광의 눈을 뜨면서 모든 것이 작품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드라마로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소재로 해서 그 안에 많은 양념들이 이제 주님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더해지면서 이제 정말 명작을 만드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영훈이라는 작품을 글을 쓰시고 저를 주인공으로 택하셨는데 내가 과연 그 시나리오대로 살고 있을까? 나는 혹시 NG컷으로 계속 만드신 바의 뜻과 부합하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갖게 됐어요. 분명히 쓰신 사람의 목적대로 살아 연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갖게 됐습니다. 저희 아침에요. 네. 저희 가족은 지금 막 다부분에 흩어져 있거든요. 네네. 이런 이야기를 다 가족 단톡방에 써놨어요. 오늘 네. CBS를 새롭게 하소서 간단다. 네네. 내 자랑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이야기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네. 네. 샌프란시스코에도 큰 동생, 큰 딸이 네. 나 주영호 씨 되게 좋아. 재밌는 게 주영훈 씨 멋져고 잘생겼어가 아니고 네. 주영 씨도 참 은혜롭게 생겼어 이런다. 은혜롭게 생겼다고요? 예. 아 제가 은혜롭게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아 이게 은혜 나는 그냥 묻어가면 되겠구나. 싶은데. 그러니까 엔지도 은혜로울 겁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네. 모든 것에 대한 긍정. 네네네네. 네. 못 나가도 내가 은혜롭게 잘 받아들이면 네. 버릴 게 없다니까요. 네네. 다 쓰인다니까요. 네. 아마 하나님께서 김영진이랑 작품 속에 주인공이신 김영진 감독님을 이렇게 지금 쓰시고 그 내용대로 지금 아마 다
이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작은 지금부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명작 많이 나눠주시고 또 우리 많은 또 크리스천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들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크리스천한테도 감동적입니다. 그럼요. 아, 그럼, 예, 예. 오늘 불편하신 분 이렇게 나눠주셔서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항상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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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